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니 그때 네. 같이 봅니다. 그때니가 보고 기쁜 기쁨 빛을 내며,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니. 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알레 축복을 선하겠으니 평안하십시오. 우리 중남미 제자들도 같이 인사하세요. 주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제발고 손들고 하지 말고 옆에 이야기하라니까요. 당신의 세계살 일승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어, 우리 일부 찬양대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해요. 어,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하나님 명해서 서게 되고 또질 눌렸던 부분들도 해방받게 되고 어, 얼굴도 활짝 펴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돼요. 어, 매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어,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망대를 끊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중남미 41일 집중훈련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각기 자기 나라들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집중훈련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직접 식당의 봉사로 수고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남미 현장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성교 현장들 그리고 실제로 이 삼칠 나라를 숨기는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각 성교지와 연결되고 237과 연결되어지는 237 나라 성교의 시스템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계심에 참 감사한 일이죠. 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또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전두와 성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2, 37 나라를 살리는 성교에 대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 또한 현장에 깔아 나간다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이 자체가 어 축복인 것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 중남이 현지인 제자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 쉽지 않은 결단 가운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도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40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가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성교사 합숙 대회에 나오고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들어갈 때에 네 가지 단어가 딱 잡혀졌다 했어요. 뭔가 싶었어요. 사정의 1장 1절 3절, 8절, 1, 3, 8. 이게 마음에 딱 남았고, 그 다음에 14. 14는 뭔가 알죠? 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었다 4등 1장 14절.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담고 남겨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음에 남은 것은 사단의 망대,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마음에 딱 담겨졌다. 했지. 그렇습니다. 우리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은 메시지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고 성취됨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 통해서 지금 이번에 참여한 나라가 12개 나라인데요. 12개 나라에 한 65여 명이 참여해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들 통해서 이분들 속한 나라에 경고한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정말로 이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각 나라 속에 빛의 망대를 높이 들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보고 나올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이분들이 높이 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나라 빛의 망대가 세워진 것과 더불어 정말로 237 나라, 이제는 자기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향해서 망대를 들수 있는 서민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이분들이 돌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걸음 속에 실제적인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올 겁니다. 나라들은 내네 빛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당장 우리가 훈련 받고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혜 받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보여진가 더불어 먼저 악한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먼저 악한 사단이 작업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혼란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나라들을 내 빛으로 나오게 하는, 하는 축복된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현장이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남미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집중훈련에 인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년 6년 전에 콜롬비아의 사역을 잠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한분 하베엘 목사님이라고 연결된 분이 있어서 어 사실 성교 현장에 콜롬비아의 메시지를 전하러 들어가고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신비운동하는 분이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도 좀 연결이 되다가 연결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5, 6년 전에 그곳에서 우리가 메시지 할 때에 참석했던 청년이었어요. 아, 놀랐어요. 지금 교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어이사에게 인도받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로서 인도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5, 6년 전에 우리가 가서 메시지 를하는그 현장에 있던 젊은이인데, 다 떠났는데 이 젊은이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인도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 통해 가지고 이 중심으로 한 3명, 4명 정도가, 알고는 제가 알고는 3명, 4명 정도가 지금 중남미 온라인 신학교에 같이 등록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모일 때도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 가서 사역하고 나왔을 때에 잠시 또한 연결되었지만은 연결이 끊겨지고 어떻게 콜롬비아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기도만 하고 있었지 이런 제자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한 우리 젊은 청년인데 어 제가 보면서 아 정말로 복음 위한 헌신들은 복음 위한 사역들은 결코 헛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은 은약 붙잡고 들어가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은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한장 전체를 너무나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이는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복음 운동 일어날 시대를 예견하고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그 사실들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오리라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중남미 제자들 현장에 들어가시고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삼칠 나라가 회복되는 그 축복된 증거들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2, 3, 7 나라의 성교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를 복음 증거하라.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라 했는데 그게 나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 언약을 우리 모두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2, 37 나라 성교의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빛을 바라야 하는가? 왜 빛을 바라야 하는가? 어, 지금 영상 시스템 잠시 이렇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당장 이제 말씀을 띄울 수 없고,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만은, 어, 이런 말씀을 적어 놨다가 꼭 한번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1 9 절에 보십시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내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걸음 더 나갔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 마태복음 5장 14절.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허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의 로비에 보면은 성교 게시판을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예전에는 내 정인이나 대리를 하면서 그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붙여 놨었는데 지금은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성교 현장의 실제적인 성교 사역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그 위에 붙여진 글이 있어요. 뭔줄 아십니까? 이 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이 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딱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땅 끝까지 정복하는 축복을, 땅 끝까지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 어, 아, 400년 13장 47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빛으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의 신분이 이방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실 응답은 땅 끝까지 살리는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로 말며 이삼7나라를땅 끝까지 살리는 이방인의 빛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빛으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오늘 2사에서 6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난민을 가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인간 창조 전부터 시작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허감과 아, 혼동과 공허와 허감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된 이유가 뭐냐? 장세전에 있었던 일이 허감과 혼동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장세전에 그리토를 영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토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땅에 허감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재악이 간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러면은 나라들은 빛은 내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빛도 아닌데 빛인 줄 알고 살아가요. 빛도 아닌데 빛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인생 자체가 헤매이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혼돈함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죠. 그런데 그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려고 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 흑암의 역사들이 뒤덮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문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요 사망의 길이니라 바른 길이라고 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 어둠이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점하고 굿하는 거, 종교 가지는 거, 신전 통해서 뭔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 바른 길이 아닌데 완전 허감에 잡혔기 때문에 그걸 바른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어요. 그게 몰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몰려들어요. 이과학적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상숭배한다. 점한도 굿한다. 미신. 근데 그게 모여들잖아. 왜냐?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니 바른 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갈수록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바른 길이라면 좋아질 때일까, 닙니까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른 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허감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며 완전히 나중에는 멸망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정신 문제로 온갖 영직 질병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감과 운동과 공암 속에 사람들이 더욱더 우상숭배 빠지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상, 신전, 이 모든 것들이 문화화 되어버렸어. 완전히 배우의 흑암인데 흑암이 문화화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땅에 끊임없는 저주와 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러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왕들도 빛은 내 강령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문제는 교회가 이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참된 빛 대신, 참된 길이 대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유럽은 물론이고요. 한국도 지금 물론이고요. 한국에 목해지가 없는 목사들이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택시 운전하고 목회지가 없이 목사님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자들이 5만이 넘는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참된 복음의 그리스도 빚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교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 희미해지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건지지도 못하고 교회조차도 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한번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야, 아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운일이라. 내가 또 오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먼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어 희미해져가는 교회 복음의 역사들이 교회가 먼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교회가 복음 회복하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결국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후대들이 멸망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냥 빠져들 수 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남미 제자들,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이나 목회자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 회복되는 이 일에 신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교사님 중한 분은, 어, 사실 아프리카 성교 현장에 갔다가 훈련을 저희 교회 집중훈련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성교 현장에다가 확인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성교단체가, 자기에게 스포트하는 성교단체가 결국 알고 보니까 다월론 주기로 가고 동성연애를, 동성 이 사실을 인증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다시 훈련에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부분이지만은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코스테리카, 코스테리카 같은 경우에는 복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살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방법을 교회 설교 가운데 한다고 이야기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놓고 우리가 은양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느냐? 그 은양만 붙잡게 될때 여러분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거구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하는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허감 가운데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허감 가운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허감 가운데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원죄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간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법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신분이다. 자유케 된 신분이다. 이 확신 가지게 될때허감의 역사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그 사실에 확신 가지게 될때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허감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 악한 사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원죄에서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래, 결국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와 지옥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빠져, 여기에 걸려 있고,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제 빛 자체이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일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있다면은 그냥 사도행전에 한 사람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위에 임하고 있음을 알았어. 미 임했음을 알았어. 그래서 나면서 목극게 된자 모든 유대인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매년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봤던 사람이에요. 나면서 못견는자 베드로가 그안전병이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임한 사실을 베드로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그 영광은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 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게 와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참배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이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그리스도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이 여러분에게 딸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답을 누리고 그 답을 찾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불이 바로 그리스도인지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알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한다? 내가 열심히 뭔가 빛을 바라려고 한다? 다 틀린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감과 종교와 문화된 화 허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막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우리를 막을 힘이 없어요 허감 가운데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 하나조차도 나를 제대로 못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허감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죽고요. 내 안에 그리도가 사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데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권도부서 사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그러신 내 안에 있다 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 하고, 끄꾸름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느냐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열다섯 가지 일입니다 이미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하셨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성부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말씀의 역사들 성취시키고 계세요 말씀 받을 때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이 창조의 역사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지금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도압니다 우리의 잘못된 체질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그 속에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양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배경은 보자의 배경이에요. 보자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2, 3, 7까지 가는 것이 보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요.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요. 나의 삶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나와 교회와 읍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고요. 나의 모든 가그가 발판되어지고,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할때 지금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가지고 오늘 빛을 바라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성교하는 것, 물론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빛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업에서 복음 증가하는 것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빛을 바라라.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도를 말을 이루신 그 일을 누리는 것 그게 바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라도는 내 빛으로 나오리라. 그러게 우리는 할 것은 당겨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393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므로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된 증인 대문으로 말미암아 그빛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빛을 바랄 때에 오는 축복입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3 절에 말하고 있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왕들도 돌아오게 된다 했어. 빛을 발하게 될때 자녀와 후대와 랩런트들이 살아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11절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 회가 복음전한다면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있어. 그리고 원수들이 결박됩니다. 12절에 14절에요. 그리고 전쟁이 거칩니다. 여러분, 전쟁이 거친다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떻게든 남자들도 죽게 되고요. 가부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라고, 재산이라고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 종합적인 축복이 그리도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19절에서 21절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무능과 가난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빛을 바라면 됩니다. 그는 그빛 앞에 모든 나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로 이제는 뽀잡고딱 붙잡고 돌아가므로 말면 아마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나라만 살 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정말로 거란 축복된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중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들을 증복하며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특별히 중남이 현재 파송되어지는 많은 제자들 위에 이들의 모든 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또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몬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